일단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밥을 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한번 돌아다니면서 식당을 한번 찾아볼게요. 나가사키 와서 첫 번째 식당 왔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코코워크라는 쇼핑몰 안인데 공항버스의 종점이기도 하죠. 여기에 4층에 올라왔더니 식당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 일본말이니까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아주 조금 영어를 했더니 여기 사람들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일단 들어와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평일 낮 1시까지는 스페셜 메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제 제가 시킨 게 이거거든요. 여기 돈가스. 사람이 꽤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좀 많고 여기 맛집인가 봐요. 제가 시킨 거는 요거 790엔 더하기 요건 세금이겠죠 아마. 세금 일본은 8% 정도 들어가니까는 대충 한 9,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690엔짜리도 있고 790엔짜리도 있고 한데 아 이걸 어떻게 시켰냐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터치 패널이 있어요. 터치 패널에서 보셔서 시키면 돼요.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일단 저기 보면 런치 세트 있거든요. 네, 요거 눌렀더니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가격이 런치 스페셜이 없어요. 영어로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저쪽에서 도와줘서 시키긴 했는데 근데 여기 요 책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다른 것들도 잠깐 보면은 뭐 요 정도. 요 정도 되고 세팅은 상당히 깔끔해요. 좀 아래 보시면은 여기 무슨 차 종류 같은 게 하나 나왔죠. 먹어볼까요? 맛있는 녹차.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나무 스틱하고 뭐인데 이거는 아마 돈가스 얘네들 깨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이게 진짜 일본 정통식이잖아요. 예전에 골목식당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소스가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첫 번째 이거는 그림 보니까 대충 양파하고 고추 보이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근하고 뭐 양파하고 토마토하고 이렇게 있는 건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물티슈 있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이게 뭐지? 아 이거는 돈가스 소스 같은데? 이건 뭔지 모르겠고 참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역시 사람은 언어를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주전지에 뭐 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아 여기에 깨가 있네. 이 깨를 여기다 넣어서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죠. 여기 식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따가 나오면 한번 또 찍어볼게요. 깨를 지금 깔고 있어요. 소리 들리나요? 자, 지금 한 조각씩 먹어보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된장국 있죠? 이거는 마치 집된장 같아요. 그 일반적인 이거는 그냥 레드 빨간색 미소수프라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집된장 같은 그런 맛. 밥은 뭐 우리나라랑 똑같군. 이거는 마예요, 마.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아까 전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저는 참기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옅은 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많이 섞은 간장.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섞어 먹으니까 먹을만했고, 요 반찬 세 개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맛이라고 하면 뭐랄까, 왜 우리 김장하기 전에 왜 배추 절이잖아요. 그런 약간 그 절이고 끝난 그런 맛? 그리고 이거는 양배추인데, 그 소스를 제가 아까 전에 요거를 뿌렸잖아요. 요거. 근데 이 소스가 강한 맛은 아니고요. 마치 올리브오일에 그냥 양파 향이 나는 올리브오일 맛. 그냥 뭐 돈가스는 뭐 너무 맛있고요. 근데 단점이라면 9,000원 했는데 양이 조금 작기는 해요. 저한테는. 그래도 먹을만해요. 이거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자, 그럼 저는 이제 배가 무지하게 고파서 일단 먹는데 좀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다 먹었어요. 아, 폭풍 같은 식사였어요. 맛있어요. 아무튼 네, 맛있고요. 하나 얘기하자면 일단 이런 스타일로 저는 뭐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돈가스 찍어 먹는 이 소스 있잖아요. 여기는 깨를 엄청 많이 넣어야 더 고소하고 맛있네요. 뭐 물론 그 돈가스 소스의 고요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깨 조금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깨를 좀 한 두 배 아까 그 여기 점원분이 해준 것보다 두 배 정도 넣으니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게 양이 일본 식당은 이제 단점이 양이 좀 적잖아요. 그게 이제 항상 이제 저 같은 그 사람들한테는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이 집은 또 괜찮은 게 밥하고 국하고 반찬 같은 것들은 또 뷔페식으로 또 옆에 그 샐러드바처럼 돼 있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 싶은 만큼 퍼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자 여기는 이제 그 미소수프 두 종류 있고요. 색깔만 봤더니 이거는 하얀색 미소수프, 저거는 빨간색 미소수프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반찬 같은 거 모자라면 가져다가 먹을 수도 있고 고구마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정말 큰 특징이 뭐냐면 저는 밥이 더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아니 밥솥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밥 나오는 자판기였어요. 진짜 신기하죠. 네.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밥그릇을 놓고 여기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숫자 뭐 2, 5, 그 다음에 8 이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2를 누르니까는 밥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한 3분의 1 공기 정도. 그래서 뭐 숫자가 커질수록 더 밥이 많이, 양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뭐. 자 아무튼 여기 잘 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런치 스페셜 하는데도 귀신같이 또 제가 찾아냈어요. 맛있었어요. 자 이렇게 다 먹고 세금까지 해서 853엔 나왔네요. 9,000원 나올 줄 알았더니 8,500원 나왔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녹차하고요. 그리고 요게 나와요. 어서 봉권이 써가지고 이거 깨가는 거구나라는 거 감은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 잔이 깨를 가는 그런 그릇이 아니었던 거야. 이것만 담아놓기 위한 그릇이었던 거죠. 네, 깨가는 그릇은 여기 아래 보이시죠? 요거. 네. 여기에다가 이제 깨를 담고 요걸 해서 이렇게 돌려서 가는 거였어요.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요. 그래도 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거죠. 뭐. 아무튼 뭐 잘 먹었어요. 여기 식당 이름이 하마카츠라는 데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체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나름 괜찮았어요. 아무튼 이 집은 점심 스페셜도 있고요. 저기 뭐 17시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는 뭐 5시 전에 가도 뭐 저 가격으로 준다는 얘기인가? 네, 저는 잘 먹었습니다. 저기 치즈 돈가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새우 섞인 돈가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그냥 일반 돈가스. 저는 그냥 일반 돈가스 790엔짜리 먹었어요. 아유 너무 잘 먹어서 기침이 나오네. 아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좀 돌아다니려고요. 배가 찼으니까.